지난번에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계신 분이죠. 세븐 나오셨습니다. 세븐! 저희가 자주 보고 있어요. 싶어가지고 막 네, 졸랐잖아요. 다음에 금방 나와주세요. 근데 이렇게까지 금방 나오신 분이에요. 그래서 한 달 정도 터본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나왔죠? 진짜 빨리 나왔죠?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네. 그때 그 첫 무대 하셨을 때 저희가 아 이렇게 춤을 진짜 너무 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혹시 무대에서 춤 추십니까? 네,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아주 조금 더 조금 더?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있고요. 와 진짜 정동화 퍼포먼스보다 진짜 명예전당에 올라와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오늘 그 명예전당 우리 세븐 씨가 귀엽지 않을까. 아니 그리고 첫 출연에 똑 떨어지는 의견을 딱 제시하셔서 난리났죠. 난리났어요. 솔직 세븐 방송에서 나갔죠 그게. 호소력 있고 감정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. 방송에는 안 나가겠지만 그냥 혼자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. 혼자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. 내가 PD면 그거부터 살리고 간다. 그 뜻이 아니잖아요. 솔직 세븐. 솔직 세븐이었어요. 그랬죠. 오늘은 말을 아끼기로 했고요. 조용히 있다가 노래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되게 좋았고 세븐의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.